안녕하세요. 투수 최채영입니다. 와. 비시즌 동안 일단 센터, 운동센터 다니면서 테니랑 같이 또 재밌게 운동도 했고, 또 여가 생활도 재밌게 했고, 비시즌에 또 배구에 조금 빠져가지고, 배구도 좀 재밌게 보고, 그러면서 운동 재밌게 했습니다. 누구를 제일 응원하시나요? 처음 갔는데 너무 공격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보다가 또 강소희 선수가 또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에 또 부상 당하셨는데 또 좀 마음이 아픕니다. 팬의 입장으로서 빨리 복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올해 또 끝나면 FA이신데 좋은 기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찐팬인데요, 지금? 다 한다니까요, 저. 네, 테인 선수가 최채원 선수 지목했어요. 테인이가 요즘 저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더 친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좋긴 한데 좀 동네 형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서 막내죠. 중간에서 막내. 네. 지금 캠프 저도 보니까 어린 사람, 중간 나이, 그리고 형들 있는데 중간 나이 막내더라고요 제가. 막내 최채영 선수. 막내. 네, 작년에는 또 그쪽 어린 쪽으로. 어린 쪽. 네.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나이만 업그레이드 됐죠 뭐. 그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해주세요. 저 보시면. 네. 어유 최채 훙으로 했네. 보시면서 이제 커피 나오고. 네네. 사진 바꾸고 싶다. 이건 해야죠. 또 생일 또 이렇게 하루인데도 너무 축하를 많이 받고 팬분들께서도 야구장으로 선물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좀 놀래기도 놀랬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쿠쿠다스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막 박스로 엄청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 하나하나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잘 보관하고 있고 인스타에도 제가 박제해놨습니다. 다 스토리로. 감사합니다. 아니요. 왜요? 제가 이때 기분이 안 좋았는지 표정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찍고 싶은데 이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진짜. 네, 몸무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키는 진짜 제 키 86인. 네, 아무도 86이라 안 믿지만 나무 이렇게 여기 있네. 네. 또 프로필에 걸려있는 이건 좋죠. 이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경주에서 태어나셨나요? 네 경주. 그럼 고향은 경주? 네 경주 완전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지금도 본집은 경주로 그대로 있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전학 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타지로 나갔죠. 경주요? 네. 막 비석치기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기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똑같이 뭐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공도 차고 뭐. 근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 야구밖에 안 했어가지고. 몇 살 때요? 3학년 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야구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 그날 갑자기 야구 부원 모집한다고 감독님 코치님이 뭐 야구가 어떤 거고 설명해 주시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죠. 그냥 하겠다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내성적인 평범한 학생인데 야구 뭔지도 모르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190대였어요. 이건 잘못됐는데 이거 언제 쪽이야? 모르겠어요. 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10kg 남아져. 이거 언제 쪽이야? 잘못됐어요 이거는. 일단 따봉 제형 마음에 들고요. 채채 이거 두 개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떼떼형 이거는 대회형밖에 안 부르는데 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영상 찍는데 뭐 컨셉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삿대질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촬영하시는 분은 오 그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한 술 떴다가지고 이렇게 했죠. 이거 좋다고 이거 가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전광판이 그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죠. 네. 전광판이 나오고 뭐냐고 저거 다 웃길래 처음에 뭔가 했죠 저는. 마운드 올라갔을 때도 다 웃길래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대로 갈지. 따봉 하면 20승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20승이에요? 그때 또 자신감이 좀 하늘을 찌를 때여가지고 당연히 제가 받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또 받으니까 별로 막 다를 게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자신감이 좀 하늘을 찌를 때여가지고 대학교 때 일단 우물 안에 개구리였죠. 대학교 리그에서
제가 성적도 좋고 제가 잘 던진다고 생각이 들 때부터 이제 좀 찌르기 시작했죠. 어쨌든 추천형의 제2의 자원상으로 여기면 프랜차이즈로 성장을 기다리고 있다. 네, 저도 좋은 선배님 따라 가는 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타자였죠. 그게 일단 고등학교 때도 투수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건이 마땅치도 않고 해서 좀 투수보다는 타자 쪽으로 주로 하자 하셔서 뭐 욕심은 있는데 타자로 했었죠. 근데 또 프로 갈 정도의 실력은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대학 갈 정도는 충분히 될 성적이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게 됐는데 투수의 욕심을 또 못 버리니까 투수가 하고 싶다고 했었죠. 아, 장난삼아는 한 번씩 쳤는데 여기 실내 연습장 기계 비었을 때 한 번씩 쳤거든요. 기분 좋게 치려고 치는 건데 저는 너무 빨라 보여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네. 학 시절에서는 타자를 전혀 안 했던 거예요? 한 경기 나갔어요. 그때 한 경기 나가기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대회 안 나간다고 감독님이 쉬라고 했는데 또 감독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밥값은 해라 해가지고 그 전날 배팅 치는데 한번 쳐봐라 해가지고 쳤는데 또 신나서 쳤죠. 또 뭐 뻥뻥 치고 하니까 내일 대타 나갈 수 있다 하는. 저희는 버스 내릴 때 라인업을 불러주는데 다음날 이제 경기 나가려고 하는데 버스에 이제 저도 맨 앞에 탔거든요. 내리는데 감독님이 최채영 4번 1루 예? 선발 출장이었어요. 신규 4번 타자? 예? 일단 나갔죠. 근데 또 상대 투수가 LG의 이정용 선수였어요. 와 근데 진짜 타석 들어갔는데 공이 너무 빨라 보여가지고 삼진 두 개 먹었어요. 그날 안타도 못 치고? 못 쳤어요. 대학 시절에는 안타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문구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가자 해가지고 또 선수도 이제 같은 길을 가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좀 혁신적인 선수가 되자는 의미에서 글러브에 혁신을 새기고 또 이 영어 뜻이 오버힐밍 플레이어가 압도적인 선수 그런 뜻이어서 제가 압도적인 선수가 되자는 의미에서 적어놨고 그 밑에는 제가 항상 해놓는 크레이지 모드 지금도 하고 있고요. 크레이지 모드 그거는 아니, 모자에 크레이지 모드 적혀있고 또 뭐 과감하게 던지자 뭐 그런 거 적혀있고 크레이지 모드는 항상 돼 있어요. 네, 전 프로 와서 다 기억납니다. 어땠어요? 그때 긴장도도 되게 많이 했고 일단 좀 보여진 게 일단 계약금 규모에서도 크게 보여지니까 좀 저 자신도 좀 많이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도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죠. 스프링캠프 18년도 때는 제가 또 이것도 웃긴 게 제가 대학교 때도 대표팀 나가면 56번은 꼭 달았거든요. 그게 그래서 만화 메이저에 보면 주인공이 등번호 56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야구에 약간 흥미가 떨어진다 열정이 떨어질 때 그 만화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정이 확 올라오는데 주인공이 좋은 선수여가지고 와 저 선수 같은 멘탈을 가지자 해서 56번을 달는 거죠. 좀 지영이 형한테는 죄송한 일인데 지영이 형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56번 달고 싶다고. 첫 등판 기억 많이 남고요. 첫 승도 기억 많이 남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 진짜. 그때 고척이었고 키움 타선이 좋았으니까 또 긴장을 엄청 했거든요. 또 1군 선수들 상대하는 게 다르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뭘 던진지도 모르고 민호 형 사인대로 던지긴 했는데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때 경기 한번 해프닝이 있었던 게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리버스 병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1루 베이스 드라이브라서 밟아서 아웃 됐는데 이 공을 긴장을 너무 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는 이 공을 러프한테 줘야 돼요. 러프한테 줘서 다음 이닝에 이제 야수들 몸푼데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으니까 아마추어 때처럼 그냥 마운드에 굴려놓은 거예요.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러프 주고 아쉬웠죠. 많이 아쉬웠죠. 긴장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못 보여줬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바로 2군 내려가니까 더 많이 아쉬웠죠. 6월 2일 NC전? 네 6월 6월 아 맞아 창원에서 맞아 첫승 첫승 때요? 이때는 좀 약간 마음을 좀 더 크게 먹었죠. 이번에 못 보여주면 흐지부지 된다 생각하고 이제 좀 자신 있게 던졌죠. 또 그때 포수 또 지영이 형이었고 어디 있지? 지영이 형이 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오늘은 어떻게든 뭐 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1회부터 좀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맞은 타구도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5회까지 왔네요. 또 5회까지 던지고 또 형들이 또 잘 쳐줘서 또 이기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좋게 좋게 가다 보니까 또 형들 뒤에서 또 잘 막아주고 어떻게 첫 승을 했네요 그렇게. 그때는 캠프 가기 전부터 좀 마음을 좀 많이 단단히 먹었죠. 이게 이번 시즌에는 좀 꼭 자리를 잡고 이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시작도 몸 만들기도 좀 빨리 만들고 캠프를 갔는데 또 컨디션이 또 좋았어요. 좋았는데 또 의욕이 너무 앞섰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즌 들어와서까지는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몇 게임 안 돼서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부진하고 이러니까 또 2군에 갔다가 중간 그때부터 이제 중간도 하고 선발도 하고 왔다 갔다 했었죠. 많이 아쉬웠죠 그때도. 계속 아쉬웠어요 저는. 제가 입단하기 전부터 완봉승을 하는 이 상상을 진짜 많이 했어요. 프로에서 완봉승을 하는 상상을 엄청 많이 하고 이게 너무 간절했어요. 이 완봉 프로에서 완봉승을 하는 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기회가 오다 보니까 또 구해야 되니까 구속도 더 나오고 마지막 삼진을 딱 잡았을 때도 너무 이게 기쁜 거예요 저는. 이게 내가 상상하던 그걸 해내니까 손이 올라가네요 또. 안 내려오네 손이. 그러니까 많이 놀렸죠. 많이 놀렸죠. 제일 누가 많이 놀렸어요? 혜민이 형이 커셔도 그렇게 안 한다고. 그건 노이트 노런 아주 그 정도는 해야 손은 들지. 10승이요? 그때 몇 번 못 하다가 하게 됐잖아요 10승을. 그러니까 경기 나가기 전부터도 형들이 좀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기도 했고 그 경기 당일도 민호 형이 내가 진짜 많이 도와주겠다 하셨는데 초반부터 점수가 또 많이 나와서 형들한테 고마웠고 저는 10승 한 거는 진짜 제 능력이 아니라 이제 형들 도움도 있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형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보풀이 민선 김수경이라는 선수가 있었다. 네, 네.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폼이거든요. 그냥 대회 중에 갑자기 이렇게 다리 들어서 던져봐야지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대회 우승했어요. 완봉 두 개, 완투 하나. 그때부터 폼 계속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또 입단했는데 또 안 되길래 또 바꿨죠. 이때랑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학 진학하고 투수 전향하고 야구를 투수 아니면 야구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네, 이런 얘기는 일절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서 뭐 하고 싶냐 물어봤어요 저한테 처음에. 뭐 하고 싶냐 그러셨는데 아우 전 투수 너무 하고 싶다고. 근데 전 진짜 투수 시켜주십시오 했죠. 그래 너는 투수만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이제 투수 했죠 그때. 그만두겠다 그 무슨 건방이에요 그거는. 와자니 좀 됐죠. 채동이는 저를 좋아하는 게 보이거든요. 채강이는 약간 경계를 해요. 이게 제가 좀 많이 혼내기도 했거든요. 대소변은 아무 때나 보니까 불러도 잘 안 와요. 채동이는 오는데 채강이는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간식을 들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채동이는 와서 난리를 치는데 갖다 주면 먹어요 또. 그걸 노리는 건지. 원태인이 네. 최채용보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원태인이 저보다 더 잘생겼다. 잘생겼다. 원태인이 더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 외모가 좋다 이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평화주의자. 그냥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럼 그래 너가 낫다. 이런 평화주의자. 올 시즌 11승 이상 할 자신 있나요? 자신 있다고 해야겠죠? 자신 있다고 해야겠죠? 네,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는 화이팅. 난 모르겠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원태인을 잘 이끌어줄 건지. 태인이요? 태인이 지금 충분히 혼자 잘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있긴 한데 잘 하겠죠 알아서. 저도 잘 몰라요 저를. 상 하체 비유전 재단이요. 아 저요? 어때요? 거의 1대1 나올 텐데. 아 야 사람을 몇 번 죽이네. 이거 치우고. 맞아요.
해보는 거죠. 골반까지. 골반까지. 정확하게 골반이에요. 골반이죠. 골반 뼈. 골반 뼈 맞죠? 네. 뼈 뼈. 상 자체 근데 머리부터. 골반 뼈 여기. 조금 더 먼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짧아지지 않나요? 상체가 이 정도라는데. 안 잘려. 하체 대볼까? 야 1대1은 아니다. 야, 하체 대볼까? 1대1은 아니다. 한 조만큼 남네. 차렷. 아, 제가 할 수 있는 마치 있는 걸로. 타이프는 아닌 걸로. 골반 뼈 여기. 확실해요 근데? 어, 여기 맞춰봐 여기. 아 맞지 맞지. 여기 여기 진짜 골반 뼈였다. 제가 포샵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재밌었고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무슨 판지도 몰랐는데 여기 제가 무슨 판지도 나와 있네요. 진짜 이거 제가 무슨 판지도 몰랐는데 사성공파 32세? 32세도 맞아요? 네, 뭐 그걸 안 돼요. 하여튼 전 몰랐는데 이게 있네요. 집에서 한번 봐야겠어요. 저 그 혜민이 형이요. 주장이시고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등남하셨는데 태명이 뭐였더라? 따봉이였나? 따봉이. 따봉이는 어떻게 짓게 된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 따봉이 어떻게 짓게 된 건지 하고 혜민이 형 김밥 대학교 때 많이 싸셨는지. 그 1학년 때 김밥 싸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는 안 쌌거든요 그때 1학년 때. 아마 그 야구장 나가기 전에 점심 먹을 김밥을 싸요 아침에. 그때 싸는데 혜민이 형도 김밥 쌌나? 모르겠네. 하여튼 김밥 잘 싸시는지. 박수로 먹는 거예요. 네. 태인이랑 몇 번 했었죠. 근데 요즘 제가 안 해가지고 제가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지 야구 외에 열정이 그렇게 없어요. 야구 외에 진짜 막 그냥 재미로 할 뿐이지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태인이는 막 엄청 끌거든요. 막 저요? 탑 하는데 탑 서포트 하는데 그냥 서포트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탑보다는. 진짜 야구 안 하는 거? 배구 보고. 뭐 없어요 저는. 집에서 이제 GS 여자 배구. 네. GS 금요일날 또 흥국이랑 붙는데 또 봐줘야죠. 응원해야죠. 촬영 끝나고 삐 거기 다음으로 나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 거 아니고 나도 그냥 삐 하고 그 삼성 라이온즈 로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거. 오케이.